안녕하세요. 가타뷰의 이하나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S클래스를 가장 많이 리뷰한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유효 주차장에도 지금 S클래스 넉대 둘러싸인 이 차량. 얘가 뭐냐? 올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대형 세단 G90입니다. 진짜요? 가장 많이 팔린 대형 세단 S클래스 아니에요? 하실 텐데 저도 좀 결과 보고 놀랐어요. 이 차량은 G90 중에서도 G90 LWB 롱휠 베이스인데요. 과거에는 G90 리무진이라고 불렸던 차량입니다. 진짜 크기가 엄청 커요. 제가 이 차량 시승 차량으로 받아서 일주일간 타고 다녔거든요.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무심코 코너도 다 오 박을 뻔. 무심코 주차하다 오 옆 차가 왜 이렇게 가까이 있어 약간 이랬거든요. 전장이요 5465, 전폭이 1930, 전고가 1490, 축거가 무려 3m가 훌쩍 넘는 3370. 엄청난 숫자죠. 이게요 그냥 이 숫자만 놓고 봐도 큰데 비교를 하면 더 큰 게 티가 납니다. S클래스 롱바디 모델보다도 전장이요 175mm 길고요. 축거도 154mm 깁니다. 그렇다면 얘는 크기 비교를 하려면 오히려 S클래스 숏바디 저리가 롱바디 저리가 마이바흐하고 크기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크기 비교를 해왔습니다. 편집자님 자막.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대형 세단이 S클래스인 줄 아셨던 분들 많으시죠? 저도 사실 그러겠거니 했거든요. 올 상반기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 G90이요. 수입 경쟁 모델들을 다 물리치고 국내 대형 세단 판매 1위를 했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하실까봐 숫자를 가지고 왔어요. G90은요 지난달에만 1629대를 인도를 해서 대형차 사상 판매 1위고요. S클래스는 몇 대냐? 지난달에 1431대를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S클래스가 2위. 그렇다면 1월부터 6월까지 올 상반기는 어떤가? G90이 6878대, S클래스가 5487대를 기록하면서 G90이 또 이겼어요. 상반기도 이번 달도 전부 이겼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G90이 인기가 많을까? 일단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 차가 가장 편합니다. 특히 G90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제네시스 카페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S클래스에서는 접할 수 없는 국내 최적화 안전 편의 장비를 품었어요. 이거 뭐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냐면 아이폰 사용자가 가장 부러워하는 삼성페이 약간 요 느낌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요 고속도로 주행보조2와 연동을 해서 뭐 제한속도 구간이라던가 곡선 구간 진입 시에 자동으로 감속하는 등 뭔가 주행 안전과 편의를 중시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딱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요. 전국 각지에 자리한 현대차 블루엔즈가요 1300여 곳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서비스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워크베이도 많고요. 부품 수급도 당연히 빠르고요. 그래서 벤츠코리아가 수입차 중에는 사실 서비스 센터가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숫자로 비교해보면 현대가 1300곳인데 반해 벤츠 전국 서비스 센터가 71곳이에요. 수입차 중에는 최대지만 제네시스 G90하고 비교한다면 아이쿠야 싶죠. 그래서 업무에 바쁜 분들, 회사차로 쓰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무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올해 상반기 제대로 승리한 제네시스 G90. 과연 앞으로의 성적은 어떨까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요, 승부수는 레벨 3 운전자 보조 기능인 고속도로 자율주행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올해 발표될 G90에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빠져 있더라고요. 자, 제네시스 측에 따르면 상품성을 대폭 개선한 2024년형 모델이 내년도 상반기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야, 그때 되면은 또 모르겠네요.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제 간단한 지구공 리뷰도 좀 전해드릴게요. 사실 요 크레스트 그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되게 말이 많았어요. 삼각팬티 같다, 슈퍼맨 같다 그랬는데 이게 그릴만 놓고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되더라고요.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꽤 예쁘고요. 디자인적으로 이 크레스트 그릴 옆으로 길다란 두줄 램프가 저는 참 예쁘고 어울리더라고요. 첨단 MLA 기술을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입니다. 양산차 중에서는 램프를 가장 얇게 구현을 해놔서 세련된 인상을 심어주고요. 효율적으로 빛을 모으고 잘 확산을 시킬 수가 있어서 멀리가 잘 보입니다. 그리고 야간 시야 확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귀한 분을 태우는 귀한 차잖아요. 이런 부분 디자인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도어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은데요. 이 차에 가장 많이 리뷰 당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라 그래서 도어가 저절로 닫히는 거예요. 이 버튼 눌러도 저절로 닫히지만 저는 제일 좀 신기했던 게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으면 도어가 닫혀요. 이거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버튼을 누르면 도어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힘으로 여는데 이게 도어가 상당히 묵직하고요. 도어가 이게 차가 크다 보니까 저 멀리 있잖아요. 팔이 안 닿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모양 빠지게 으아차! 이거 아니고 여기 버튼이 또 있어요. 요걸 눌러도 요렇게 닫힙니다. 묵직한 도어와 함께 요 자동문 기능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지구공 롱힐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 능동형 후륜 조향 등좀 승차감에 신경을 쓴 안락한 승차감, 조용한 실내를 구현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적용돼 있어서 진짜 아유, 그래도 승차감은 S클래스지 하는 분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지구공 LWB는 2열이 아무래도 하이라이트 공간이자 주인 공일 텐데요. 뒷좌석 시트는 우선 최고급 가죽이죠. 세미 아날린 가죽이 들어갔고요. 퀼팅 시트가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딱이 자리가 가장 차에서 상석이라고 하잖아요. 일명 회장님 자리인 이 자리에는 레그레스트가 추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레그레스트가 요렇게 해놓고 내리면 요대로 있다가 다시 탑승할 때는 편하게 타라고 요게 또 이렇게 내려가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 편합니다. 전면에 8인치 패널 2개 달려 있고요. 요 가운데 부분에는 컵홀더도 있고 수납 공간도 되게 넉넉히 있어요. 또 에어벤트가 여기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따뜻한 음료를 놓고 여기서 히터가 나오면 좀 따뜻한 게 유지되겠다. 약간 요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손이 닿는 부분에는 미디어, 공조, 시트 요런 걸다 조작할 수 있는 터치 패널이 있고요. 터치하기 싫다 그러면 요렇게 다이얼을 사용해도 돼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딱 타서 느낀 건 뭐냐면요. 솔직히 와, 비싸겠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사실입니다. 지구공 세단은 8,957만 원. 지구공 롱힐 베이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모델은 1억 6,557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아시다시피 또 옵션을 넣게 되면 또 1억을 훌쩍 넘는 2억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의 지구공 LWP. 이 차량 트렁크 공간도 궁금하시죠? 바로 가볼게요. 기대했던 대로 역시 현대는 공간의 마법사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 깊어요. 그리고 이 양쪽 옆에 왜그 S클래스는 여기 우퍼 들어가는 모델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퍼를 다시 밑으로 내리는 튜닝을 하기도 하는데 이 양쪽 옆 공간도 뚫려 있어서 야, 이거 골프백 잘하면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도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완전 넓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진호 중식도? PPL이다. 산조가 받아. 오, 진호 중식도 일단 일체형이라 손잡이가 깨지거나 할 걱정이 없이 안전해 보이는데요. 따로 연마제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수세미랑 세제만 가지고 세척해서 쓰시면 됩니다. 오, 산조가 칼 어때?
일단 이 국산 손잡이라서 손이 굉장히 편하고 지금 그립감이 너무 좋아. 손에 딱 붙어. 중식도는? 진호 중식도. 오랜 기간 네이버에서 중식도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 평점 4.8이고요. 예쁜 패키지로 이거 집들이 선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PPL 숙제도 완료! 자,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 S클래스를 이겨버린 대한민국의 자존심 지구공 롱휠베이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안녕. 뿅. 에이오. 선생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제 마라 엽떡 먹고 잤더니 역류성 식도염. 아, 목소리가 안 나와. 나방. 고라니 소리 같은데. 아이고야.